자, 이제 판례를 정리해 볼 겁니다. 이제 2022년 공인중개사 시험을 대비해서 판례를 정리할 건데요. 일단 판례를 정리하는 목적은 고득점을 맞기 위한 겁니다. 아무래도 한 점이라도 더 확보하는 것이 합격하는데 유리하기 때문에 판례를 정리함으로써 좀 고득점을 노리게 되는데, 좀 유의사항을 좀 말씀드리면 너무 판례에 매몰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대부분이 판례가 나온다. 그러니까 판례가 중요하니까 판례만 공부한다. 이러면 안 되고요. 어차피 우리가 기본 이론 강의에서도 아니면 초핵심 요약 강의에서도 필요한 판례는 다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판례는 고득점을 맞기 위해서 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이게 판례를 이제 제 교재를 보시면 이제 판례를 읽다 보면은 환장합니다. 그죠? 똑같은 말이라도 표현 방식이 굉장히 다르고 어렵다는 걸 느끼게 되는데, 그래서 판례를 잘안 읽어보시는 경향이 있어요. 판례 강의는 결론, 된다, 안 된다, 무효다, 유효다, 이거 물론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요 판례를 통해 가지고 그 표현 방식, 독해 능력 향상도, 독해 능력 향상을 추구하셔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결론을 안다 하더라도 무슨 말인지 읽지 못하고 이해 못한다면 문제를 풀 수가 없는 것이고, 이 판례 특이한 표현 방식이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 방식을 위해서라도 요 판례 특강에 나와 있는 판례들은 꼼꼼히 한번 이상 읽어보셔도 좋겠어요. 그래서 결론을 확실하게 낼 것으로 기억하시되, 판례 원문도 짜증나고 피곤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꼼꼼히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38페이지 보시면 이제 민법 총칙에 관한 판례 해가지고 반사회적 법령에서 첫 번째 의에 관한 판례가 나오죠. 이거 우리가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자, 무엇이 반사회적이냐? 요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그 법률의 목적이나 내용 자체가 반사회적인 것뿐만 아니라 법률의 목적, 내용 자체가 반사회적인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쉽게 말하면 나쁜 짓이 아니더라도 그것을 강제하거나 또는 조건이 반사회적이거나 아니면 금전적 대가 결부된 경우에도 반사회적 범위를 무효라고 판시하고 있고요. 또 동기가 반사회적인 경우 항상 무효인 것은 아니고 그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가 되거나 상대방에 알려진 경우에 비로소 반사회적에서 무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그럼 이번 이중매매입니다. 자, 한 개의 물건을 또 팔아먹는 것을 우리가 이중매매라고 하고,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다만 제2매수인이 아는 것을 넘어서 적극 가담하게 되면 이때는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과 관련돼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이중매매든 증여든 아니든 저당권 설정하든 마찬가지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갑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을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하고 매매 대금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병과 만나서 팔아먹든 증여를 하든 아니면 저당권을 설정해주든, 이 병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이든 저당권이든 취득하게 되는데, 다만 아는 것을 넘어서 뭐 하면요? 적극 가담하면 이제는 이러한 계약들이 반사회적 범죄에서 무효가 되니까 병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라는 거좀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2번 판례죠. 자, 이러한 이중매매를 채권자 취소권을 이유로 을이 취소할 수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자,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 도피 행위, 사행위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채권자 취소권 행사하기 위한 그 채권자는 우리 판례는 금전 채권자여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또는 갑과 매매 계약을 하고 갑에게 매매 대금을 지급했다면 갑에 대한 채권자인 건 맞지만 금전 채권자가 아니라 특정물 채권자이기 때문에 요 제1매수인은 이중매매를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이중매매는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제 구체적 고찰해 가지고 1번이죠. 자, 우리가 가족법상의 자유는 절대적으로 보장이 돼야 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제한한다면 가족법상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행위는
반사별지수 무효입니다. 따라서 부부가 등장하는 경우에는 이혼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만약에 이혼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한다면 그것은 반사별적 범위를 무효이지만 이혼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반사별적이지 않다는 게 판례 입장인 거죠. 판례 해볼까요? 부정행위의 용서를 받는 대가로 손해를 배상한가 아울러 가정에 충실하겠다는 서약의 취지에 처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되 여기서 둡니다.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처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는 제한을 붙였어요. 그러면 유지가 되는 동안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면 이혼하게 되면 마음대로 팔아먹을 수 있다는 얘기고 그럼 결국 이것은 이혼하고 싶게 만드는 거죠. 이혼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 위반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반사회적이지 않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그 다음 2번 판례인데 자 행정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하고요. 만약에 취하한다 이런 조건으로 돈을 요구하거나 받았다면 반사회적 범죄에서 무효가 되고요. 3번 판례인데 이거 시험이 좀 잘 나옵니다. 자 이런 문제입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주지예요. 주지 스님인데 이런 주지 뭐 교회면 담임 목사 이런 거겠죠. 이 주지직을 돈을 받고 팔아먹을 수는 없는 거죠. 따라서 이 주지와 같은 성직을 금전을 받고 양도했다면 거액의 돈을 받고 양도되겠다면 이 양도 계약 자체는 물론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라고 판단이 됩니다. 근데 이 판례는 그 문제가 아니에요. 그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금전을 받고 주직을 양도했다는 사실을 알면서 종교법인이 을을 주지로 임명하는 행위에 대해서 이것을 반사회적으로 볼 것이냐 이 문제인 거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반사회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고 있는 거죠. 시험에 잘 나온다 한번 읽어보면 전통사찰의 주지직을 거액의 금품을 대가로 양도 양수하기로 한 약정은 물론 반사회적 무효입니다. 이거는 근데 문제는 약증이 있음을 알고도 이를 묵인 혹은 방조한 상태에서 한 종교법인의 주지 임명행위까지 반사회적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임명행위는 반사회적이지 않다는 것이 우리 판례적인 거죠. 따라서 민법 103조 소정의 반사회질서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하고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인데 자, 이런 문제입니다. 우리가 주식을 투자하게 되면 손해볼 수도 있고 이익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만약에 증권회사가 고객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손실을 보전해 주겠다 또는 손해를 우리가 메꿔주겠다 이런 특약을 했을 때 그 특약의 효력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문제인데 우리 판례 이것도 반사회적 범위에서 무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근데 결론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살을 기준을 밑으로 해가지고 하나 둘 이렇게 볼까요? 두 번째죠. 증권회사 등이 고객에 대한 증권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전하여 주기로 하는 약속이나 그 손실 보전 행위는 위험 관리하여 경제 활동을 촉진하는 증권 시장의 본질을 훼손하고 아니한 투자 판단을 초래하여 가격 경쟁 공정을 왜곡하는 행위로서 증권 투자에 있어서 자기 책임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 없는 손실 보전 약정 또는 그 실행에는 사회질서 위반돼 무효라고 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죠. 따라서 이것은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근데 만약에 증권회사가 손실을 보전해줬다면 이행했다는 것은 불법 원인급이기 때문에 증권회사는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없다는 의미의 판례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제 5번이죠. 자 우리가 인간이면 당연히 하는 것으로 평가된다면 반사회적이지 않죠. 따라서 비자금, 범죄 자금을 은닉하는 행위는 반사회적이지 않다는 게 우리 판례의 확고한 태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범죄 자금을 만들고 비자금을 만드는 것 물론 뭐죠? 반사회적이죠. 근데 다만 이미 만들어진 그 범죄 자금, 비자금을
은닉하는 얘기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여섯 번째 판례는 뭔가요? 세금 회피죠. 어떤 이유든지 간에 세금을 안 내려고 하는 행위는 반사회적이지 않다. 따라서 세금을 안 내려고 하는 행위는 반사회적이지 않으니까 만약에 매매 계약을 하면서 양도소득세를 피하기 위해서 몇 년 후에 이전 등기해 주기라는 약속도 반사회적이지 않고 유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이제 일곱 번째, 경업금지 약정이란 말이 나오죠. 이건 뭐냐면 경쟁 영업금지 약정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유명한 치킨집을 하는데 거기서 알바생을 썼어요. 근데 그 알바생이 저한테 이런 치킨집에 대한 노하우 또는 레시피를 알게 돼가지고 옆에다가 다시 치킨집을 차리게 되면 제가 큰 피해를 보기 때문에 치킨집 하지 못한다 이런 특약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만약에 너무 지나치다면 그것은 뭐죠? 반사회적 범위로 무효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서울이면 서울 시내에는 못한다. 또 아니면 서울 시내에서 1년 이내 못한다 뭐 이런 건 모르겠지만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평생 동안 못한다 이렇게 지나치다라고 판단된다면 이런 경업금지 약정도 반사회적 범위는 무효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덟 번째입니다. 8번 판례죠. 140페이지죠. 자, 변호사가 형사사건에 대해서 성공보수 약정을 받는 것은 반사회적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2015년이죠. 2015다네요. 자, 우리 법원은 변호사가 형사사건에 대해서 성공보수 받기라는 약정은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현재는 변호사가 민사사건에 대해서 성공보수를 받는 것은 가능하고도 뭐한 거죠? 유효한 거죠. 다만 형사사건에 대해서 성공보수를 받기로 했다면 그것은 반사회적 범위를 무효라는 걸 기억해 두시고 근데 이 판례 중요한 내용을 판시하고 있는데 어떠한 법률행위가 반사회적인지 아닌지 여부는 법률행위 실을 기준한다는 거죠. 따라서 법률행위를 할 때 반사회적이지 아니었다면 나중에 그것이 반사회적인 행위로 판단된다 하더라도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것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번 판례, 2017년도 판례인데 한번 보세요. 그죠? 한번 보시는데 큰 의미는 없고 10번 판례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혼하면서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했어요. 근데 양육비를 한 달에 매달 얼마씩 받기로 했단 말이죠. 근데 이 부인 입장에서 그 약속을 안 지키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매달 얼마씩 지급하는데 만약에 안 주면 그때는 한꺼번에 다 줘라라는 특약을 했어요. 이것이 반사회적이냐? 물론 반사회적이지 않다는 게 판례 입장인 거죠. 읽어볼까요? 10번. 협의 이혼 시 분할 지급하기로 한 양육비에 관하여 지급, 지체 등 기한이 상실 사유가 있을 때 원고로 하여금 장래 발생분까지 포함한 양육비 등 전액과 그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일시 지급하도록 정한 일시금 약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말은 반사회적인 것이 아니고 유효한 것이니까 약속한 대로 일시불로 지급하라고 판시하고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불법 원인급이죠. 일단 1번 판례는 뭐 이런 거죠. 갑이 을과 만나서 첫 계약을 하고 그 대가로서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어요. 물론 첫 계약은 반사회적 범위에서 무효이기 때문에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한 것도 무효죠. 근데 문제는 갑이 등기해 준 것은 뭐가 되는 거죠? 불법 원인급여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갑은 을에게 돌려달라고 반환해달라고 뭐 할 수 없으니까 청구할 수가 없으니까 결과적으로 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을에게 확정적으로 기속하게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다시 말하면 불법 원인급여는 반환받을 수 없으므로 그 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은 상대방에게 확정적으로 기속하게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번 판례, 우측에 2번 판례와 3번 판례가 나오거든요. 자, 2번 판례는, 자, 이런 겁니다. 자, 우리가 택시 운송 사업 면허를 받아줄 것을 조건으로 교제비조로 금원을 주기로 했어요. 물론 뭐죠? 반사회적이겠죠. 따라서 금원을 준 것은 뭐죠? 불법 원인급여이니까 그때는 뭐죠? 돌려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다시 한번 이런 얘기입니다. 갑이 을에게 첩 계약을 하고 이전 등기를 해줬다면 갑은 을로부터 돌려받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갑이 을에게 넘겨준 것은 불법 원인급여. 따라서 이번처럼 택시 운송 사업 면허를 받기 위해서 교제부를 준 것은 불법 원인급여니까 뭐 할 수 없어요? 돌려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만약에 3번입니다. 갑과 을이 다시 만나서 새롭게 반환하기로 하는 계약을 새로 체결했어요. 다시 말하면 갑이 을에게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없는데 갑과 을이 다시 만나가지고 알았어 내가 오빠한테 돌려줄게 이렇게 새롭게 반환하기로 계약을 했다면 요 반환하기로 하는 계약은 무효냐 유효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유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따라서 갑은 이 새로운 계약에 기해서 우리에게 돌려달라고 뭐 할 수 있는 거죠?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3번 보시면 이런 얘기죠. 의사시험 합격을 위한 교재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하게 됐던 계약을 해소시키고 위 금원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하는 새로운 계약이 체결됐어요. 다시 말하면 요 교재부를 준 것은 불법 원인급이니까 돌려받지 못해야 되는데 갑과 을이 새롭게 다시 돌려주기로 계약을 체결했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새로운 계약은 반사회적 법률 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수 없다는 말은 새롭게 돌려주기로 한 계약은 뭐예요? 유효하니까 갑은을에게 새로운 계약을 근거로 해서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럼 정리해 볼게요. 자, 이걸로 기억하시면 돼요. 그죠? 갑이 첫 계약을 하고 이전 등기를 줬다면 무효라 하더라도 돌려받을 수가 없다. 왜요? 갑이 을에게 이행한 것은 불법 원인급여이니까요. 다만 갑과 을이 다시 만나서 새롭게 반환하기로 계약했다면 이 반환하기로 하는 계약은 무효가 아니라 유효이므로 새로운 계약이기 위해서 갑은 을에게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불공정한 법률에 관한 판례입니다. 일단 요건을 검토해 보는데 첫 번째 주관적 요건으로서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이 있어야 되거든요. 요 세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궁박 또는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해합니다. 따라서 셋 중에 하나만 있으면 충분하고요. 1번 궁박이라는 것은 급박한 공공, 어려운 사정을 말하는데 왜 어렵게 됐는지 이유는 묻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제적이든 정신적이든 심리적이든 어렵기만 하면 뭐죠? 궁박한 거고요. 자, 무경험이라는 것은 경험이 없다, 경험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우리 판례는 일반론적 특정 행위 영역에서의 거래 경험 부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 일반에 대한 경험 부족을 의미한다. 따라서 특정한 물건을 사본 적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일반론적으로 그 사람이 경험이 부족한 사람인지 아닌지 여부를 가지고 따져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또 우리 판례는 이러한 궁박 또는 경솔 또는 무경험에 대한 이용 의사, 다시 말하면 폭리행위에 악의가 있어야지만 비로소 불공정한 법률에서 무효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그다음 넘겨보신 2번. 자, 객관적 요건으로서 주는 것과 받는 것 간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해야 되는데 첫째,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지 없는지는 법률행위 시를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계약할 때를 기준으로 하니까 계약을 한 후에 그 가격이 폭등하거나 폭락하는 것은 뭐하지 않습니까? 고려하지 않음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또 하나 주의하실 것은 가치를 판단할 때 오로지 객관적 가치만 가지고 판단한다. 주관적 가치는 고려하지 않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적용 범위죠. 일단 2번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법률행위에 적용되므로 계약뿐만 아니라 단독행위에도 불공정한 법률행위로도 무효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다만 1번 증여 같은 무상 기부 행위에 대해서는 백사조가 적용될 수가 없고요. 또 하나 추가할 것은 뭐죠?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경매에 대해서도 백사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다시 말하면 증여 같은 무상 기부 행위나 또는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경매는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뭐가 될 수 없어요? 무효가 될 수는 없는 거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3번 불공정한 법률 행위는 반사회적 법률 행위의 일종이기 때문에 추인할 수 없고 추인한다 그래서 그 행위 자체가 유효가 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무효행위의 전환은 인정하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143페이지에 이제 법률행위 해석인 거죠. 자 일단 의사와 표시가 불치해서 그 의미를 알 수 없을 때는 법률행위 해석을 하게 되는데 표시주의 태도 규범적 해석이 원칙인 거죠. 따라서 내신적 효과 의사를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표시 행위를 가지고 그 의사를 확인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표시 뭐죠? 1번과 2번이요. 다시 말하면 규범적 해석이 원칙이죠. 그럼 언제 자연적 해석을 상대방 없는 의사 표시는 자연적 해석을 하게 되고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도 뭐죠? 자연적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자연적 해석에 관한 전형적인 판례가 나오는데 지금 이 사람들의 의사는 갑토지를 사고 팔려고 했고요. 근데 계약서에다가는 을토지라고 표시했거든요. 그러면 규범적 해석을 하게 되면 을토지에 대해서 매매계약이 성립하는 거고 자연적 해석을 하게 되면 갑토지에 대해서 매매계약이 성립하게 되는데 이 판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연적 해석이죠. 부동산은 매매계약에서 쌍방 당사자가 모두 특정의 갑토지를 계약의 목적물로 삼았으나죠. 그러면 쌍방 모두가 매매 대상이 갑토지임을 알았고요. 알았으니까 이것은 규범적 해석이 아니라 자연적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을토지라고 오 표시 잘못 표시했더라도 원하는 갑토지를 파고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이거 우리가 오표시 무효의 원칙이라고 하고요. 무슨 해석 결과죠? 자연적 해석 결과죠. 또한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착오는 규범적 해석을 해야지만 성립하게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어떤 이유든지 간에 자연적 해석을 하게 되면 착오 문제가 발생할 수 없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갑토지를 매매하려고 했는데 을토지라고 계약서에 쓰는 바람에 을토지에 대해서 이전 등기가 됐다면 자연적 해석을 해야 되는 사례니까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고요. 을토지에 대한 등기는 무효니까 말소하고 갑토지를 다시 이전 등기해줘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그 다음에 가번의 규범적 해석 가 총완결입니다. 자 속으로는 돈을 들받았어요. 들받았으니까 남은 차액에 대해서 면제줄 마음이 없었는데 면제하겠다는 의미에서 총완결이라고 쓴 거죠. 다시 말하면 의사는 잔액 차임에 대해서 면제줄 마음이 없으면서 표시는 면제해주기로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돈 다 갚았다. 총완결이라고 기재했단 말이죠. 그러면 원칙이 뭐죠? 규범적 해석이니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않은 한 면제한 것이고 돈 다 갚은 것이고 따라서 면제 의사 표시는 유효하다는 판례고요. 결과적으로 이거는 규범적 해석이 원칙이라는 얘기인 거죠. 그 다음 넘겨보시면 4번입니다. 이것도 나올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가지고 갑과 을이 A 건물에 대해서 매매계약서를 썼어요. 근데 이 매매계약서가 여러 개예요. 1번 계약서, 2번 계약서, 3번 계약서 이렇게 여러 개란 말이죠. 그러면 어떤 게 진정한 이 매물에 대한 매매계약서냐
요 문제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이 매매계약서가 이들의 진정한 의사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내용을 달리하여 여러 개의 서류가 중복 작성됐다면 원칙적으로 나중에 작성된 계약서가 진정한 쌍방간의 의사로 해석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꼭 그렇게 추념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계약 당사자의 합정인 거죠. 자,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 모르겠어요. 이거 이 판례 읽어볼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쌍방간의 의사가 합치됐다면 합치된 의사에 따라 당사자를 결정하면 되겠죠. 근데 쌍방간의 의사가 일치되지 않아요. 그럼 법률의 해석을 하게 되고 규범적 해석을 하게 되니까 상대방 입장, 상대방이 이해한 것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틀고면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하여 당사자의 의사 해석의 문제이다. 당사자들의 의사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에 따라 계약의 당사자를 확정해야 한다. 그러나 당사자들의 의사가 합치되지 않았다면 규범적 해석의 원칙이니까 상대방 입장에 해석해야죠. 따라서 의사 표시 누가요? 상대방의 관점에서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이해할 것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상대방이 아니라 표의자 입장에서 당사자를 결정해야 된다 그러면 뭐가 돼요? X가 되는 거죠. 자, 결론만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누가 당사자인지 헷갈리더라도 쌍방간의 의사가 합치됐다면 합치된 의사에 따라서 당사자를 결정하면 되는 거고요. 쌍방간의 의사가 합치되지 않았다면 상대방이 이해한 것을 기준으로 당사자를 결정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의사표시 불일치에서 이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